오늘 여러분 성탄절 이브입니다. 12월하고도 24일 오늘 어제 본문을 넘어서서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오늘 빛으로 한 아이를 보내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아이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인트로로 오늘 따로 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큐티가 오늘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너무나 큰 은혜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여러분 말씀으로 받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잖아요. 정말 최고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시편을 해도 뭐 최고, 또 어떤 거 목사님이 은혜만 받으면 최고 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짓말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줄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진심으로 느끼는 마음이 진짜 최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본문에서는 드는 것이지요. 또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달라요. 정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제가 받았던 그 눈물의 은혜 속에 여러분 그 감동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다고 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 그 정치 상황도 도무지 진실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하는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얼마나 짙게 깔렸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정말 진실된가 라고 하는 거죠. 진정 암흑과 같은 세상을 밝힐 빛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여러분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re was the true light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빛이라고요. There was the true light.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중에 최고의 본문이라고 제가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참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도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큐티를 나누고 있고 오늘 큐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큐티가 무엇입니까? What is QT? 여러분 큐티가 뭐예요? 큐티는요 어두움에 흑암에 있는 내가 빛을 마시는 것이고 빛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우리가 오늘 이사야 7, 8, 9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흑암에 사는 우리, 그 심한 흑암, 극한 흑암, 고난의 흑암, 그 흑암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빛이신 말씀을 만나는 것이 오늘 quiet time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 흑암에 있는 우리가 빛을 만났을 때,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죠. 저는 그것이 quiet time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사망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정말 죽음, 사망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우리가 오늘 말씀이신 빛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빛이 어두움이 나를 비추니 내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오늘 빛을 발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최고 중에 최고의 말씀 중에서 저에게 만나주시는 말씀은 뭐냐고 하면 1절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큐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과 제 뼈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아무리 믿음 안에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바보처럼 살고 싶었어요. 왜 바보처럼 살고 싶었는가 하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이렇게 해도 웃고 저렇게 해도 희죽거리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도 바보처럼 희죽희죽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정말 물질적으로 사람한테 뭔가를 주기보다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물질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뭔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의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저 소원과 상관없이 그런 삶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또 목사로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런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되고 싶어서 대화법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내적 치유를 배우고 여러 가지 실천 신학들을 정말 계속해서 쉬지 않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 빛이 될 수 없는 어두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아니라는 것. 여러분이 빛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빛이 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허감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고 하면 빛이신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 큐티 시간에 다가가니까 제 안에 빛이 들어와서 겨우 빛의 삶을 흉내나는 사람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큐티가 설교가 되어진 것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도전합니다. 빛 되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적용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봅니다. 빛 되신 말씀 앞으로 하나님, 저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살고 싶고 정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뭔가 줄 수 있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빛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태정아, 네가 정말 빛되신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quiet time을 할 때 오늘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하렴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두움인 제가
빛이신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빛이신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하기 때, 큐티하기 직전에 오늘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 앞에 첫 기도가 어두움인 제가 빛이신 말씀 앞으로 다가갑니다. 빛이신 말씀이 제 삶 가운데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오늘 콰이어타임을 하게 되어질 때 빛이 아닌 제가 오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게 될 줄로 오늘 믿게 된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아니지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생명이 아니지만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이신 빛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겠네요. 내일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큐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